Welcome to the House of the Unconventional. 안녕하세요. 파스쿠아 브랜드 앰버서더 소믈리에 양윤주입니다. 이달의 추천 파스쿠아 와인은 블랙 라벨 리파소입니다. 파스쿠아에서는 블랙 라벨이라는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도 약 7종의 블랙 라벨 와인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달에 추천드릴 블랙 라벨 시리즈 중 리파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리파소를 설명드릴 때는 제가 아파시멘토 그리고 아마로네라는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시멘토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시멘토 기법은 베네토 레드와인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바로 포도를 살짝 건조시켜서 수분을 날려준 다음에 당도를 응축시켜주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아파시멘토 기법으로 와인을 만들게 되면 말린 과일의 풍미와 스파이시한 풍미, 그리고 보다 농축미 있는 바디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시멘토 기법으로 만든 아마로네라는 와인에 만들고 난 후에 껍질과 씨를 다시 한번 리파소라는 와인을 만들 때 함께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로네 와인을 간접적으로 풍미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아마로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로는 이탈리아 단어로 쓰고 떨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시멘토 기법을 아주 제대로 사용을 해서 만든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파소 와인은 아마로네만큼 풍미가 아주 무겁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로네 풍미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베이비 아마로네, 세컨드 아마로네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파스쿠아 블랙라벨 리파소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오늘 와인글라스는 풍만한 리파소에 맞게 보르도 형태의 글라스로 준비했습니다.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우선 색상은 뭐 붉은빛보다는 이제 살짝 오렌지 톤을 띠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숙성이 진행됐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향에서는 리파소 특유의 붉은 과실 향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붉은 체리향과 라즈베리 향까지 잘 나고 있습니다. 스월링을 좀 더 해보면 아마론의 풍미인 스파이시한 풍미, 약간 시나몬 같은 향과 같이 다크 초콜릿, 감초와 같은 향도 잘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린 과일 향인 푸른 향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미디움에서 미디움 풀바디 정도 되고요. 아주 드라이하진 않고 입안에서 잔단감이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훨씬 실키한 느낌이 입안에서 맴돌고요. 아까 코에서 느껴졌던 붉은 과실향이 입안에서는 훨씬 더 주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스파이시함보다는 훨씬 과일향이 더 두드러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새콤달콤한 스타일의 레드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시는 블랙라벨 리파소의 빈티지는 2019년 빈티지이고 알코올 도수는 13.5도입니다.
이달의 추천 파스콰 와인은 블랙라벨 시리즈 중에서도 리파소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블랙라벨 시리즈는 베네토 지역을 상징하는 아파시멘토 기법을 사용한 와인들입니다. 그래서 파스콰의 스타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리파소부터 시작으로 다음 달도 특별한 블랙라벨의 와인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달에 또 추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asqua Black Label Valpolicella Ripasso DOC. 빈티지는 2019, 포도 품종은 코르비나 90%, 론디넬라 20%, 코르비노네 10%, 네그라라 10%가 블렌딩되었으며 알코올 도수는 13.5도입니다. 이탈리아, 베네토, 발폴리첼라, 발판테나에서 생산되었습니다. 바리크에서 8개월 숙성이 진행되었습니다. 권장 음용 온도는 16도에서 18도입니다. 한국의 파스콰 와인의 공식 수입사는 AL 와인입니다.